Freude schöner Götter funken Tochter aus Elysium. Wir betreten feuertrunken himmlische dein Heiligtum. Deine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 geteilt.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r Flügel weit. 유튜브 채널 유빌라테 교회음악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즐거운 성가 가창 실습을 맡은 테너 조태진입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의 원곡인 베토벤 9번 합창 교향곡의 독일어 가사로 된 4악장 주제 선율이었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속 클래식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부르면서 성가 가창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본래 오스트리아 출신의 클래식 작곡가로서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 불리우는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1824년 독일의 저명한 시인 프리드리히 쉴러의 시를 이용해서 작곡한 그의 아홉 번째 교향곡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이 교향곡의 마지막인 4악장에서 합창과 함께 삽입돼서 작곡하여 일명 합창 교향곡으로 불리우는 이 교향곡의 가장 유명한 모티브를 가지고 편곡해서 만든 찬송이 바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입니다. 합창구는 독일어로 안디 프로이데, 영어로는 오드 투 조이 혹은 힘 투 조이, 우리말로는 환희의 송가로도 불리우는데 미국 장로교회의 명설교가였던 프리스턴 대학의 교수였던 헨리 벤 다이크 목사가 이 멜로디에 찬송 가사를 붙여서 오늘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멜로디로 혼례 예배를 위해서 찬송가 605장 오늘 모여 찬송함은 이 새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송가 64장의 가사를 가지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독일 음악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매우 웅장하고 두 마디 간격으로 음이 상승했다 하에가는 순차적인 진행을 반복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운율이 8, 7, 8, 7로 진행되어서 아주 편안하게 부를 수 있고 숨을 잘 이용해서 완만하게 부를 수 있는데 후반부에서 독일 코랄의 영향을 받은 듯한 부분이 약간 나오는데 세 번째 단에서 변함없는 기쁨의 주 이 가사 부분에서 약간의 당김음이 나와서 숨 쉬는 부분과 박자 셀 때 주의가 필요한 찬송가입니다. 이제 찬송가를 직접 부르면서 지금 언급된 부분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가사를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낭송을 할 때 복식호흡을 이용해서 낭송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복식호흡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실제로 응용하는 걸 가르쳐 드렸는데 네, 가사를 머릿속으로 음미하시면서 내뱉는 것을 내뱉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사에 맞춰서 들이마시고 스톱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요 길이만큼 숨을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실습해 볼까요? 들이마시고 스탑.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실습해 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배 힘주고 스톱. 내쉬세요. 이번에는
하고 내시는 것 대신에 가사를 한번 넣고 낭송, 시 낭송하듯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top.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근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이렇게 한번 천천히 가사를 가지고 복식 호흡한 상태에서 낭송하면서 호흡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다 같이 가창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마찬가지로 찬송가에 나와 있는 조금 빠르게 혹은 보통 빠르기를 가지고 두 가지 템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곡에 가깝게 할 때는 4분의 4박자 보통 빠르기로 부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조금 빠르게 할 때는 약간 2분의 2박자 같은 느낌으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약간 빠른 템포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회중 찬송을 할 때는 아주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약간 보통 빠르기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보통 빠르기 정도 템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창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습 시간에 앞서서 가사를 가지고 우리가 복식 호흡과 함께 연습을 해봤는데 자, 이 곡을 가지고 지금 가사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단 다 같이 불러볼 텐데 제가 두 가지 음악적인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마디를 한 묶음으로 해서 부르는 방법 그 다음에 네 마디를 한 묶음으로 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가창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잘 들으셨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두 번째 방법 한번 들려드릴게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첫 번째 불렀을 때는 제가 중간에 숨을 쉬지 않고 네 개를 네 마디를 한 묶음으로 불렀습니다. 두 번째 부를 때는 제가 두 마디를 부르고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두 마디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마디를 한 묶음으로 부를 때는 크레션도 했다가 데크레션도 말 그대로 기뻐하며 경배하세 음이 순차적으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영광의 주 하나 기뻐하며 경배하세 하고 하나가 내려오죠. 이렇게 두 마디로 데크레션도 데크레션도 한 묶음을 잡고 영광의 주 하나님 또 내려올 때 이렇게 한 묶음을 잡고 그래서 두 마디를 한 묶음으로 혹은 조금 빠르게 부르면서 기뻐하며 경배하세까지 하나로 가고 영광의 주 하나님 내려오면서 또 한 묶음으로 해서 네 개를 네 마디를 가지고 한 묶음으로 묶어서 부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회중 찬송 때 부르는 4분의 4박자 보통 빠르기 정도의 템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가창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른 실습 두 번째 방법으로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앞에 첫 번째 단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찬송가를 부르기 앞서서 여러분이 먼저 숨을 충분히 깊숙하게 복식 호흡을 이용해서 가다 주시고 D D
기역 발음을 이용해서 기 기역 발음을 미리 준비해 주셔요. 이 자음을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 기 시작은 이로 이 몸으로 편안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주시고 가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첫 번째 단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불렀던 내 주여 뜻대로 되게 고마운 찬송가라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은 쉼표가 있었어요. 찬송가 사이에 문장 사이에 쉼표가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갈등하지 않고 숨을 쉬면서 차분하게 부를 수 있는데 참 친절한 찬송가죠. 그런데 그런 친절한 찬송가보다는 이 기뻐하며 경배하세처럼 숨표가 없이 한 묶음으로 이어지는 찬송가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약간 불친절한 찬송가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쉼표를 만들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뻐하며 경배하세 8분음표 혹은 전8분음표라고 생각하시고 짧은 숨을 쉬시고 이어 대신에 이 영 할 때 이 이어 이어 이걸 빨리 붙이세요. 그래서 약간 액센트를 주시면서 영광의 주 하나님을 조금 더 강조해 주시고 표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 한번 다시 실습해 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단은 이어서 앞에 했던 그대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쳐다보 주세요.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네, 여기는 음이 똑같기 때문에 가사만 다르고 음은 똑같고 표현하는 방법은 비슷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 한 번만 다시 실습해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으로 가겠습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펴. 네, 여기서 예상치 않은 싱코페이션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찬송가를 인도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틀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 네, 싱코페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갖춤마디처럼 부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원작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펴 펴 하면서 싱코페이션 당김음을 넣어놨어요.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유의해서 한번 보면서 쭉 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주를 들으셨는데 그래도 약간 아리송하시다고요? 그럼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맞는 것, 틀리는 것 순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가끔 혹은 종종 틀리게 부르시는 버전으로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오늘도 이제 반주를 위해서 피아니스트로 작곡가 박혜진 선생님 오셨는데 제가 틀리게 부르니까 이 리듬이 틀리는 줄 알고 순간 당황하셨어요. 네, 일부러 틀리게 부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이 틀리게 부르는 것이 맞는 걸로 착각하실 때가 있어요. 의심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니를 두 박자로 해결을 하시고 변함하면서 가춤바디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의심 구름 거치니 거치니 변함없는 여기에 당김음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 한꺼번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후렴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나옵니다. 죄와 슬픔이 사라지고 의심 구름이 거칩니다. 그 다음에 변함없는 에서 당김음, 싱코페이션이 나오는데 사실은 4분의 4박자,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은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였습니다. 4분의 4박자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강, 약, 중강, 약입니다. 네, 네 번째 박자는 약박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변함없는 싱코페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박이 아니라 강박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부분의 리듬을 정확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서부터 하는데 불친절한 찬송가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숨질 구멍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죄와 슬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충분히 숨을 쉴 수 있겠죠?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여기 이 부분이 사실은 숨쉬는 구간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의심 구름 거치니 펴 하면서 살짝 빠르게 쉬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이렇게 잠깐 짧게 쉬는 우리가 성악가들이 표현하는 방법 중에 도둑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짧게 안 들리게 쓰는 숨이 있어요. 도둑숨을 쉴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가창 실습을 하시면서 어떻게 숨을 쉬고 잘 가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슬픔 세 번째 네 번째 단 연결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지금 했던 방법은 죄와 슬픔 사라지고 하면서 살짝 쉬고 의심 구름 거치니 하고 재빠르게 숨을 쉬었어요. 그 다음에 변함 할 때 이 부분에서 강조를 주면서 다음 마디까지 연결해서 기쁨의 주까지 연결해서 부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방법으로 한번 숨을 쉬면서 가창을 한번 다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이게 조금 부자연스럽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세 번째, 네 번째 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까 쉬었던 부분에서 제가 쉬지 않고 연결을 해서 기쁨의 주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숨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찬송가를 두 마디씩 끊어 부르시지 마시고 한번 가사에 맞춰 문장에 맞춰서 네 마디 정도 묶어서 좀 길게 프레이징을 처리해서 부르는 것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숙제라는 표현이 너무 좀 무거운가요? 삶이 지친데? 예. 숙제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숨을 길게 들이기 위한 연습, 네, 문제라고 한번 용어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네 마디씩 한 문장으로 길게 길게 부르면서 숨을 점점 늘리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다 같이 처음서부터 가창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혹시 한 번 더 연습하고 싶으신 분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뒤로 가셔서 한 번 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의 원곡인 9번 합창 교향곡은 베토벤이 이 곡을 쓸 당시에 거의 청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신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더욱 의지하고 후대의 길이 남는 걸작인 9번 합창 교향곡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곡이 초연되고 난 후에 청중들의 기립박수, 갈채가 쏟아지는데도 베토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알토 솔리스트가 베토벤을 뒤돌려 세워서 인사를 시킨 것은 매우 유명한 음악사적인 일화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활동하던 시절 12월 달이 되면 독일 전역의 연주장에서 각양각색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단원, 합창 단원, 솔리스트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베토벤의 9번 합창 교향곡을 연주하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은 주로 이 시기에 헨델의 메시아를 연주하죠. 특히 사악장 주제부의 멜로디인 지금 이 찬송가 멜로디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연주하게 되면 청중들도 함께 조용히 따라 부르면서 송년과 새해를 기념하는 감격의 시간을 함께 가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배운 것처럼 찬송가 64장을 찬양하면서 유빌라 때 교회음악 TV 구독자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일들을 떨쳐내면서 승전가를 높이 부르면 어떨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